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 매거진 커버를 촬영할 스페셜 게스트는 바로 저희입니다. 주니어들과 촬영을 하게 되는데 뭐 애들이 그 사이에 성장을 했을지 되게 기대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친구들이 많이 성장한 걸 보여줄 수 있고 또 스파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제게는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네요. 네, 이번 촬영의 컨셉은 글래머러스 시크, 글램 시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고 있는 의상이 해외에서 네. 데블스 런웨이를 위한 직접 공수해온 네. 저희 데블스 런웨이 파이널 미션을 위해서 어렵게 보내주신 네, 의상이군요. 세희가 딱 봐도 글램 시크 화려한데 과하지 않고 딱 색감에서 되게 시선이 확 가더라고요. 저희 둘은 한 번도 데블스 런웨이를 위해서 본 미션에 이렇게 완전히 참여한 적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도 화보 안 속에서 팀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고 우승을 네네. 위해서 또 미션을 처음에 아무 소품 없이 둘이 서서 한번 가볼게요. 수주 씨가 뭔가 명관이를 이용해가지고 포즈를 가야 될 거예요. 괜찮네. 저요? 한번. 테스트 한번 볼게. 흰색 옷에. 좋아. 명간아, 스타트부터가 되게 지금 얌전하겠다. 이렇게 얌전하면 안 돼. 침대. 과감해야 돼. 야, 처음에는 너무 심각하게 떨려가지고 진짜 내가 왜 내가 왜 이러지? 좀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 순서였기 때문에 앞에 명관이 형 하는 걸 좀 진짜 유심히 봤어요, 계속. 명관이 형이 처음에 좀 굳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러지 않아야겠다. 지금 수 씨가 인색트가 있잖아, 어쨌든. 거기에 꿀리면 안 돼. 시선이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과감해도 돼. 아, 내가 떨면은 어차피 커버는 다른 사람한테로 가겠구나 하니까 정신이 바짝 차려졌던 것 같아. 오케이, 좋아. 명관이 좋다, 그렇지? 오케이. 그대로. 좋아요. 오케이. 좀 많이 묻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에 힘이라도 넣어야겠다. 얼굴을 좀 이쪽 각으로 더 돌려봐야겠다. 이런 걸 점점 익혀가면서 뒤로 갈수록 나아진 것 같아. 고! 명관아, 입술 살짝 떼어봐, 그렇지? 멋있다. 아주 좋아. 한 것 같아요, 이건. 나온 것 같긴 한데. 한 컷이니까. 뭔가 나도 되게 부담된다. 명관이 이제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첫 해하고 비교하면은 이제 명관이는 용이 된 거죠. 저는 열심히 했는데 좀 아쉬운 건 있죠. 근데 항상 촬영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촬영 때마다 항상 아쉬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나오길 아주 멋있게 나오길 그리고 조화로 빌고 있어요. 잘했어. 왜 이렇게 안 찍어? 제가 혜진 언니를 존경하지만 언니는 언니만의 뭔가가 있고 저는 저만의 뭔가가 있으니까 저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리더를 따로 하는 게 아닐까 해서 어떻게 보면 멘토의 대결이기도 하죠. 신경전 없었네요? 뭘 수주가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그런 거는 뭐 제 안중에 아예 없었어요. 아니 근데 둘이 같이 붙여서 찍어보니까 케미가 너무 중요해. 아, 케미는 이미 생긴 게 케미야. 그렇잖아. 생긴 게. 찍으면서 약간 느낌을 살짝 보고 옮겨서 찍어봐봐. 둘의 룩이 좀 레드라서 또 강렬하고
또 튀는 그런 점이 있고 비슷한 메이크업에 비슷한 룩에 똑같은 조명 아래에 있으니까 자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내가 세희랑 촬영을 하더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아이와 한 앵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크나큰 모험. 배팅. 세희야, 팔을 올리지 마. 아니, 그냥 팔을 내려. 못하겠어? 이제 바꿔도 돼요. 쟤를 저기 바꾼 거야, 지금. 세희야, 너무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는 것처럼 하면 되잖아. 세희야, 너무 옆에 갭이 너무 없어, 지금 눈에. 세희, 앉아볼까, 아까처럼? 더 눕듯이 앉아도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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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게 귀에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난 계속 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약간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그게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좀만 좁혀봐. 그리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길게 연장하는 사람도 이렇게 그렇지. 뻗을 수가 없는데 너가 너무 과도하게 허리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앉아봐. 모든 화보가 막 이렇게 많이 오바스럽게 꺾일 필요는 없어. 사실 제가 그때 완전 힘을 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세가 불편하다 보니까 약간 각이 잡힌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아차 싶었죠. 그래서 절대 그 포즈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다른 포즈를 계속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니, 둘 다 한번 서볼게요. 아, 나 이거. 오케이. 성게 좋네. 좋아. 세이 좋은 것 같아. 세희 너무 떠네? 잘 됐네? 뭐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좀 동병상련의 느낌도 나고 다 잘 했으면 좋겠어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손이 너무 얌전하다, 세희. 내 옆에 있어서 너 하던 대로 해, 원래. 손이 편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저는 조금 더 붙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약간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네, 시도를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래요. 경원이랑 촬영할 때 경원이 어깨에 이제 손을 올리래요. 그러면은 손을 올렸지만 사실 다 있지 않아. 어깨 위에 내 손바닥에. 갈 곳은 이렇지. 지금도 그러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세희가 저렇게 숲처럼 앉아있으면 내가 그냥 거기 들어가서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이렇게 기대던지 약간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세희를 먼저 잡아주고 저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애들은 우리랑 붙으면 하질 못한다니까? 쉽지가 않아. 쫄아가지고? 쉽지가 않아. 쫄지 않겠죠. 아니 그냥 안 쫄게 생겼어 진짜. 그냥 존재만 아니 왜 안 쫄아? 존재만으로도 쫄는 게 정상이야. 이거 빨리 넘어가면 안 돼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줘. 찍어야 돼. 얘 때문에 찍어야 돼. 얘 때문에. 세희 찍어야지. 세희 이제 좀 몸 풀린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예쁜데? 금방 할 거야. 앉아봐봐. 해봐. 포즈를 잡아봐, 내 앵글 잡을게. 잠깐만. 코스를 비슷하게 하던지 아니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왜 이렇게 오래 찍어요, 걔는? 지치지도 않나? 아유. 걔도 만만치 않았어요. 저도 기다릴 때 힘들었어요. 세희 카메라 한번. 괜찮아. 좋아. 세희 지금 예뻐. 세희 잘한다. 괜찮아. 이뻐. 너무 예쁘다. 아주 좋아. 제가 약간 저 스스로는 못하는 걸 약간 느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안심시켜주려고 괜찮아 세희야 되게 예쁜데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결과물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나오겠죠. 잘
잘 나와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꼼꼼하게 해주실 거면 저희도 꼼꼼하게 해주세요. 쫄면 어떡하지? 귀에 눌려서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제일 많이 했어. 백준영, 다시 나와. 너 지금 리허설 할 때마다 이러는 거야? 제대로 해! 너 왜 제대로 안 해, 지금? 쟤? 반발? 준영아, 몸을 살짝만 뒤로 해보자, 편안하게. 그렇지, 오케이. 턱 살짝 숙여볼까? 준영이 턱 살짝 숙여볼까? 오케이. 살짝 좀 살짝. 살짝 돌아서 살짝. 뒤에 눌릴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아주 좋아. 지금 너무 좋다. 오케이. 오, 멋있게 나왔다, 준영아. 어? 제가 또 강점이 눈빛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붙일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커버는 또 눈빛이니까. 제 눈으로 봤을 땐 준영이께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의 각이나 사진의 무드나 눈에 힘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준영이 라인이 되게 너무 예뻐.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이번 촬영에는 저 스스로 되게 만족스럽고 그래서 이 기세를 좀 이어서 런닝까지 잘 마무리하고 오늘 촬영을 하면서 조금 우승에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꿈만 같던 그 우승을 이렇게 눈앞에. 이로써 마지막 남은 비매거진 커버 촬영 승리팀에서 데블스 런웨이 최종 우승자가 결정된다. 마지막 미션이었던 세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M브랜드와 함께한 비매거진 커버 촬영에 대한 심사를 시작해보죠. 이번에는 수주 씨 팀부터 한번 결과물을 볼까요? 연가 씨 너무 잘 나와가지고 심쿵. 심쿵 심쿵. 수주 씨를 리드하는데요? 수주 씨가 리드를 하기보다는 명관 씨가 수주 씨를 리드하고. 네. 저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지금.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저희의 케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보고는 다행이다 이랬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커버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찍는다고 찍었던 것 같은데 너무 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찍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당황을 해서 잠깐 스톱을 시킨 거였는데 굉장히 영리하게 한 타임 품고 갔을 때 돌변해서 뭔가 눈빛을 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마지막 파트는 진짜 동의해요. 근데 이번에 수주 누나랑 한 상황에서도 그거를 해냈으니까 진짜 1등할 자신 있어. 1회 때 제가 명관이랑 호흡을 한번 맞춰봤었잖아요. 근데 그때와 비교를 해서 이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내 매력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표정과 모션인 것 같아서 자신감이 보이죠? 네. 이거를 잘해야지만 1등을 할 수 있다는 이상한 강박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목숨 걸고 찍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집중만 했어요. 근데 저는 딱 이 사진 봤었을 때 신인 모델다운 느낌보다는 약간 댄서인가? 댄서인가? 이런 생각도 했던 거는 뭐냐면 그 댄서라는 게 되게 무용수의 되게 아티스틱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트렌디하고 막 신선하진 않아요, 사실. 되게 노련한 모델 느낌이기 때문에 신선함은 떨어지지만 되게 이 사람 자체에는 확실히
되게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구나가 느껴지니까 이 커버 사진으로는 저는 되게 정말 아무런 손색이 없는 완벽한 한 컷인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이기려면 제가 그 사진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서 다음번에 그 사진 나왔을 때 저 사진보다 더 멋있을까? 더 멋있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진짜 계속 했죠. 그리고 심장이 진짜 빨리 뛰었어요, 그때. 명가은이 형 사진에서 제 사진으로 넘어갈 때. 주니어 백준영 군의 화보 보여주세요. 진짜 뿌듯했어요. 근데 아 진짜 사진 잘 나왔다, 너무 멋있게 나왔다 해주시니까 진짜 뿌듯했어. 뭔가 준영 역할 봤을 때 네. 커버에서 밀릴 수도 있겠다. 커버를 네. 보니까 되게 그 비매거진의 원래 그 커버의 느낌이 아니고 되게 새로운 커버의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선함이 있어요. 이 모델 새로 나왔구나. 궁금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번 이 커버에서도 수주 씨는 정면을 바라보고 반쪽의 얼굴이 나오고 또 반대로 준영 씨 같은 경우에 정말 옆 프로필만 적게 나왔는데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진을 저는 표지를 쓰고 싶어요. 그때 직감했죠. 이겼다. 뭔가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준영 오빠 사진은. 저 컷 같은 경우는 준영 씨가 아니면 안 되는 컷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방면으로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모델이지만 준영 씨 아니면 안 되는 그러면 계속 찾게 돼요. 굉장히 오래 가고 그 매력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컷이기 때문에 100컷을 찍어서 안 나왔고 저 한 컷이 나왔다고 해도 저 매력은 사실 따라가기 굉장히 힘든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아, 역시 마스크가 진짜 중요한가? 그만큼 중요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매거진 커버 촬영 세희 양과 저와 함께한 그 베스트 컷 보여주시죠. 맨 처음에 1등을 목표로 나왔죠. 근데 막 준영 오빠랑 명호 오빠가 너무 막 치고 올라오셨어요. 지금은 자신감이 그냥 하락됐어요. 그냥 바닥이 됐어요. 그냥 자신감이. 오! 결국 이게 됐군요. 태희랑 한혜진 선배님이 입은 의상이 매드랑 블랙이잖아요. 이게 시선을 한 번에 확 잡아 끄는 그런 색감이고 되게 조화롭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아, 진짜 잘 찍었다 생각 들었어요. 정말 그 태희 양이 그 한혜진 씨를 이겼네요. 저 사진을 보니까 더 매력을 앞세워서 멋진 커버를 장식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아, 비매거진도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서 아휴 정말 제 속에서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와 괜찮은데 약간 이런 반응을 보셨잖아요. 저는 그런 반응이 나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저렇게 세희 양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게끔 또 한혜진 씨가 옆에서 잘 서포트의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포즈 자체도 그렇고 당당하게 정면을 이제 세희 씨에게 주고 또 옆모습으로 저렇게 그 배려한 거는 예, 다 알죠. 그리고 사실 세희 씨가 가지고 있는 저런 바디라인 같은 건 진짜 웬만한 모델 중에서도 봐도 정말 되게 타고난 몸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긴 다리 이용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 포즈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네, 그래서 결과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